오늘 볼 주제는 제 9장이죠. 9장 function입니다. function에서는 method와 closure, 그리고 higher order function, diverging function 이네 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먼저 function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번 method 아주 좋은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 예제들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복사해서 펑션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렇게 되어 있죠. 메인 펑션 속에서 또 다른 펑션을 호출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도 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C나 C++하고 다르게 그리고 펑션들의 자바스크립트와는 같습니다. 펑션들의 데피니션 순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펑션 메인이 먼저 나오고 피즈월 피즈부즈2라고 하는 펑션이 나중에 나오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와 똑같죠. pizbuz2라고 하는 펑션에 아규먼트를 100을 전달하는 것으로 메인 펑션을 시작을 합니다. pizbuz2 여기 100이 들어오면 여기서 for in 문장에 통해서 1부터 n 플러스 1까지니까 1부터 100까지 되겠죠. 100까지 해서 각각 pizbuz에 마찬가지 1부터 100까지 호출, 100번 호출하게 되겠죠. 100번 호출하는 것이 이것이 100번 호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이 전달되는 값에 따라서 if 문장에서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출력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출력되는 것, 이 피즈부즈나 부즈나 혹은 숫자 그 자체가 출력되는 라인이 총 100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divisible to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제 if 문장에 이게 참과 거짓 true와 false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is divisible, divisible, divisible. 발음이 어떻게 될지 미안해. 나눠지는 것, 그죠? 그래서 LHS, RHS 보통 이제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라 해서 argument가 두 개가 전달될 경우 왼쪽은 LHS, 오른쪽은 RHS 이렇게 쓰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풀값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펑션들의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죠. 우리 이제는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해왔으면 이 정도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 다 일하고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메소드로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볼 텐데, 그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말씀 이걸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트럭트에서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 점입니다. 점 평면에서 점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그림을 좀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좌표를 좀 그릴 거예요. 지금 하는 게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여기 맞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얘는 치우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지점이 좌표 제로 제로가 되죠. 제로 제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좌표 하나 여기 좌표 하나가 있으면은 1, 2, 3 그저 놓구나. 자, X라고 하는 점 점을 표시할 방법이 조금 애매하네요.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 점이 있어야 될 텐데, 그죠? 하나의 점이 조지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점이 있다고. 점 하나, 이걸 표시할까? 이런 점 하나가 위치를 조금 더, 그래도 교차 지점에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겠습니다. 자, 여기 교차되는 지점에 점이 하나 있고, 이 점이 지금 1, 2, 3, X는 3이고 Y는 1, 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3, 2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P1이라고 그러겠습니다. P1. 그리고 P2가 또한 점이 어딘가 하나 있고, 여기 좀 있다고 할까요? P2. 이게 P1하고 얘가 P2 할게요. P1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2, 플러스 1이 되겠네.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요두 개의 점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글자를 지워볼까? 글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어쨌거나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점이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점이 하나 있고 이러면은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형태의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채움을 이렇게 채워놓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2의 X좌표와 P1의 X좌표를 빼고 그렇죠? 빼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이고 얘는 플러스 3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3 마이너스 마이너스 3 하면은 6이 되겠네요. 그리고 P2의 Y좌표에서 P1의 Y좌표를 빼고 그럼 2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그 길이는 6이고 폭은 1이 되는 사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두 개의 점이 주어진다면은 사각형이 가상의 사각형, 그러니까 어떤 머릿속에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 그 사각형의 면적과 둘레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 점의 형태는 이렇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점은 포인트, 스트럭트이고 X좌표, Y좌표이고 지금 F64로 줬어요. 64로 주든 아니면 I32로 주든 뭘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U로 주면 안 되겠죠? U 말고 I를 마이너스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점을 만드는 것, 그 점을 만드는 블럭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이런 점, 이게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트럭트, 하나의 데이터에 연동된 펑션들, 그 펑션들을 정의하는 것을 이제 메소드라 그래요. 예, 메소드가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고. 그런 메소드를 만드는 방식이 impl이라고 하는 말을 주는 거죠. 이때 메소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static 메소드가 있고 그리고 instance 메소드. 이게 정확한 그 용어는 아닐 거예요. 이건 용어 자체는 그러니까 공식 용어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static 메소드 이전에 우리가 C++이나 혹은 뭐 TypeScript나 뭐 이런 데서 공부했던 그 스테이팅 메소드와 같은 개념입니다. 인스턴스 메소드도 마찬가지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OP 개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개념이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임플멘트하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뭘 만들어야겠죠. 뭘 만들었냐 스트럭트 해서 스트럭트 레탱글 탱글 해서 마찬가지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것도 임플멘트 해야 되겠죠. 이것도 임플멘트 impl rectangle rectangle 그래서 여기 필요하다면 instance 메소드와 필요하다면 static 메소드를 넣어서 rectangle을 구성을 해서 이 rectangle 내에 두 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구할 수 있는 메소드와 그리고 perimeter라 그럴까요? meter 둘레 둘레를 구할 수 있는 메소드. 요 두 개를 한번 요런 거예요. 그 좌표 두 개가 만들어지면은 좌표 두 개가 만들어지면은 이 두 개의 좌표를 통해서 이 사각형의 면적과 둘레를 구할 수 있도록 요런 데이터 타입과 그 데이터 타입에 할당된 메소드들을 한번 임플멘테이션 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 보시고 다음 에피소드 메소드 이 파트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룰 겁니다. 메소드 파트에서요.